네, 안녕하십니까. 용산에 살고 있는 김주욱입니다. 예, 저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. 예, 제가 그 우물을 생각해봤는데요. 우물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생각하는 우물은 그런 도전 정신과 뭐 창의력이 결여돼서 생긴 그런 우물이 아니라 그 갇혀버린 감성에 관한 우물입니다.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이런 고유 감성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고유의 감성을 되찾기 위한 그 우물 탈출을 도와줄 밧줄을 찾고 있었습니다. 저는 누구나 다 그 밧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밧줄을 그 우물을 탈출할 수 있는 그 밧줄은 제 방 안에 있는 피아노였습니다. 그래서 제 고유의 감성을 찾고 싶은 우물 속의 저를 표현한 그 노래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는 사실 음악 전공생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그리고 사실 고백하자면 가사는 외주를 줬습니다. 예, 제가 1절 2절 이렇게 나눠서 작사가께서 작사를 해주셨는데 1절은 제가 보니까 갈망의 느낌 그리고 2절은 그 희망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작곡을 할 때 한번 우물 속 우물 밖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작곡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1절을 지금 한 거고요.
2절을 또 할 텐데 2절은 이제 우물 안에서 밧줄을 잡고 그 나오는 과정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그 장르가 살사하고 R&B 펑크가 있는데 어떤 거 들어보시겠어요? 예? 아,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.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예.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앞서도 내리듯만 한 걸음 내딛죠. 누군가 머물러간 흔적을 따라 걷고 누군가 부르던 노래발을 맞추며 또 걷고 퍼져나가는 도화지 물감들처럼 넘어져가는 도미노 다가가죠 그대에게 다가가죠 돌아보죠 그대가 설레듯 돌아보죠 마주하죠 어색한 고개를 마주하죠 웃어주죠 달리는 눈빛으로 웃어주죠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들도 그 밧줄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우물을 한번 그 빠져나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